인도가 수조원을 사기당한 역대급 무기 비크람 아디티아 항공모함을 아시나요? 항공모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식스토리의 시청자라면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하고 진보한 무기인 전투기는 최소한의 활주로가 있어야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가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무장을 장착하면 수직으로 날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기름을 꽉 채워도 날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하기에 여러모로 무리이죠. 즉, 갑판이 넓은 항공모함이 없다면 전투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먼 거리에 적은 공격할 수 없는데요. 반면 항공모함만 있다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국력을 나타내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항공모함 시대에서 어떤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 얘네들도 항공모함이 있었어? 하는 국가의 항공모함을 소개할 텐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사실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항공모함을 운용한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처럼 자국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한 것은 아니고 영국의 배를 도입했는데 허큘리스 항공모함을 들여와 비크란트함으로 명명하고 허미즈 항공모함을 들여와 비라트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항모들이 인도에 도입되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인도의 항공모함이 파키스탄의 군사시설을 이틀 만에 파괴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항공모함의 위험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항모들은 모두 1940년대에 탄생한 항모들로 계속 운용하기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1990년에 들어서는 항모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수리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반백년이나 쓴 것도 사실 대단하죠. 결국 1997년에 비크란트함이 퇴역하고 2017년에는 비란트함마저 퇴역합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인도 내부에서 후속 항모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사실 인도는 노후된 항모를 대체할 국산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있긴 했지만 항공모함이 다른 군함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2010년대는 돼야 가능성이 보일까 말까였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항모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으며 항모 기술을 이전해줄 국가도 없었고 그저 갖고 와서 운용해본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사실상 2010년대가 되더라도 쓸만한 항모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인도의 무기 개발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 유명한 아준 전차나 테자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도는 무기 국산화에 영 소질이 없습니다. 이렇듯 국산 항모 개발만 믿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관계가 맞는 러시아와 만났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거인이 쓰러지고 그 뒤를 잇는 국가이지만 과거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련이 만든 고가의 무기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무기들을 그냥 팔아버리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도 두 척의 키에프급 항공모함을 팔게 되죠. 이렇게 여기저기 전차며 항공모함이며 다 팔던 러시아는 2004년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꺼내는데요. 러시아의 함재기 미그-29K를 도입하면 항공모함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사면 자동차를 주겠다, 가전제품을 사면 집을 주겠다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함재기도 여러 대 사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항모에 비하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항모를 만든 국가는 과거 미국의 패권까지 노리던 소련이었고 인도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러시아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죠.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을까요? 바로 돌다리를 두들겨보지 않아서 물에 빠져버린 인도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어떻게 바가지를 씌웠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먼저 러시아가 공짜로 준다는 항공모함은 당연히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 무기는 아니고 키에프급 사번함인 고르시코프인데요. 이는 보편적인 항공모함이 아닌 소련의 강력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의 순양 항모였습니다. 갑판에 미사일 발사대도 있고 활주로도 기존의 항공모함보다 좁은 형태이죠. 이 배도 말년이 참 안타까운데 고르시코프함에서 소련이 야심차게 개발한 수직 이착륙기
야코블레프 141을 테스트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갑판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이 망하자 고칠 돈이 없어 정박시켜뒀는데 이때 보일러실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며 가동 불능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인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함재기도 도입하려 했고 약간의 선체 개조 비용만 내면 새 것 같은 함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체 개조 비용 8억 달러를 부담해 협상을 체결했는데 현재 가치로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는 키예프급의 미사일을 제거하고 스키 점프대를 붙이는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8년까지 개조를 완료해 인도로 넘길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무기를 넘겨준다면 우리의 불공국 형님들이 아닌데요. 러시아는 양도 1년 전인 2007년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 개조 비용을 더 내라며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이미 돈 수억 달러를 투자했고 기존에 운용하던 항공모함도 퇴역시켰고 국산 항공모함도 흐지부지 되는 중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러시아에게 제대로 호구 잡힌 것이죠. 결국 마땅한 차선책이 없던 인도는 러시아의 요구대로 추가 금액 1조 원가량을 지불하며 개조 사업을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러시아는 계속 삥을 뜯었고 마침내 인도가 이 항모를 위해 쏟아부은 돈만 2조 원이 넘어가 버리죠. 이쯤 되면 항공모함을 그냥 하나 사오는 게 더 나아 보이지만 어쨌든 2014년이 되자 인도로 양도되었습니다. 이름은 비크람 아디티아. 도입 과정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배가 드디어 인도 바다에 띄워집니다. 비크람 아디티아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283m이며 만재배수량은 45,400톤입니다. 승조원은 약 1,600명이 탑승하고 항속거리는 25,000km, 최대속도는 30노트로 약 시속 56km입니다. 탑재 가능한 함재기는 최대 36대이며 무장으로는 근접 방어 시스템인 러시아제 AK-630과 바락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엔진은 터보 가압 보일러 엔진 8개를 장착했고 최대 45일간 항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도입 과정이 참 험난했던 비크람 아디티아는 과연 성능이 어땠을까요? 비크람 아디티아는 개조를 끝내고 시험 항해를 진행하며 엔진 8개 중 7개가 고장났는데요. 게다가 키예프급 자체가 일반적인 항모 형태가 아니었기에 함재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무리하게 갑판을 확장하니 무게중심이 어긋나 버립니다. 배를 띄워놓으면 기울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함교 옆부분을 더 확장했는데 이런 이유로 외관이 참 특이해졌습니다. 기존의 항공모함은 함교가 우측에 딱 붙어있지만 비크람 아디티아는 함교가 갑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애매한 모양입니다. 이 함교 바깥쪽의 갑판은 그냥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뭐 함재기가 오갈 때 사람이 함정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지름길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엔진 고장은 다행히 잘 고쳤으며 조금 이상한 갑판 모양도 운용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에게 조금 많이 바가지를 쓰긴 했어도 인도는 니미츠급의 절반 가격이라며 또 인도양의 항공모함을 띄우는 국가는 자기들밖에 없다며 한껏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황제 이름인 비크람 아디티아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열심히 운용하고 있죠.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비크람 아디티아는 키예프급 순양 항모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항공모함처럼 개조한 함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뱃머리에 미사일이 잔뜩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다 제거하고 함재기를 효과적으로 날릴 수 있는 스키 점프대를 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키예프급보다 전장이 10m 길어졌으며 만재배수량도 약 4,000톤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함재기는 러시아로부터 항모와 함께 도입한 미그-29K 전투기 또 카모프-27 헬기인데 최대 36대까지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소련제 함정답게 지금 러시아에서 운용하는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인 30mm AK-630을 4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한 대공미사일도 운용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단거리 대공미사일 바락-1과 바락-1을 기반으로 인도와 이스라엘이 함께 개발한 장거리 대공미사일 바락-8을 탑재했습니다. 비크람 아디티아의 실전 경험은 아직까진 없지만 현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의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크랍 아디티아를 도입하기 전에 인도가 국산 항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밀고 나가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퇴역시킨 비크란트함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순수 인도산 함정인 비크란트함을 다시 개발했죠. 이는 2013년에 진수해 2018년에 취역했으며 2023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도에 삽질 그 세 번째, 러시아에게 눈탱이 제대로 맞고 들여온 항공모함 비크랍 아디티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